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한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지 136년이 지나서 남유다 역시 아수르 다음에 일어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은혜를 입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었죠.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멸망했던 이유가 그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고, 뭐 이웃 나라가 힘이 세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지혜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란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늘 수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수고를 하지 않고 늘 자신들 위해서만 수고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망한 것은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과 하나님을 향한 제단과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가 항상 우선되어야 되고, 심지어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언약 백성에서 이렇게 제외시키기까지 했으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 제사와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수,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마치 그 산소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그 생기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제사가 회복된 모세 시대 이후로 정말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겠죠? 그리고 정말 많은 짐승들을 이렇게 예물로 드렸는데,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의 이 재물이 도대체 뭐냐? 난 너희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희의 손에 피가, 너희의 손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고 보이긴 했는데, 제사를 드린다고 하긴 하는데, 전혀 거룩함 가운데 하늘만이 있지 않은 그 죄, 손에 죄가 가득한 그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그들의 멸망과 수치가 거룩함을 예배하지 않았고, 시선은 세상에 두면서 세상을 예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바로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면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 마음 주님 앞에 활짝 열어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거기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언약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냐하면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 활동했을 때는요,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수르바벨과 함께 돌아오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성전을 짓기 위한 귀환이었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이렇게 회복하기 위한 귀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왕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전을 세우겠다는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왕이 임할 것인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여러분 나귀는 절대 왕은 안 탑니다. 나귀는 귀족도 안 탑니다. 나귀는 그냥 짐을 실어 나르는 짐승일 뿐인 거예요. 더구나 아무 쓸데없는 그 어린 나귀 위에 왕이 앉아서 예루살렘을 입성한다. 왕인데 정말 부품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왕이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너무 의로워서 죄가 없으셔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분이요. 게다가 그분은 겸손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마음의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을 보니까 다른 얘기에 억압을 당하고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하면서까지 겸손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서까지 그가 겸손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왕은 왕인데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죄가 없으셔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왕이면서 그는 짐이나 실어 나르는 아니 그것도 시키지 않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요 실제로 이렇게 등장하는 한 왕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신 거예요. 즉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렇게 나귀 새끼에 올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셨죠. 그리고 온몸이 찢겨지는 고통 가운데 처하시고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주님은 늘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시면서 용서하셨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주님,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언약하시기를 예배 가운데 언약하시기를 바로 우리에게 왕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갈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맞이하게 됩니까? 우리의 왕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을 거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중심지를 말하죠. 서로 군사와 말과 이렇게 화살의 무기를 들고 분열하고 다투고 전쟁을 벌이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왕이 오시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허물을 무너뜨리시며 또한 바다에서 바다까지 당시 표현들 하자면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바다에서 지중해까지 또 온 세상의 중심지를 여기던 유브라데강에서부터 땅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왕이 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모든 열방을 화평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참 여러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풀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마음이 풀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있는 문제를 내가 넘어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된다겠죠? 우리의 주인을 바꾸면 된다고 했어요. 우리 주인을 바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왕을 임하시게 됩니다. 왕을 임하시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의 권능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거예요. 죄로 인한 모든 분열과 분쟁 넘어서
모든 증오와 미움을 넘어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이르기까지 화평의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화평은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피로, 주님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배로운 피, 보혈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언약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고요.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 평화는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넘을 수 없는 담벼락 밑에서 이 보혈의 피가 있는 예배 가운데 이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 왕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의 높은 곳에 다니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이 언약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이 완성된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우리에게 이게 성취된다고 하는 것이죠. 화평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칼미테 35년을 버티던 민족이 해방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 1953년 7월 27일 북한의 침공으로 3년간 아주 참혹하게 싸우던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우리가 해방되었다, 전쟁이 끝났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끝났다. 이제 평화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그런 심정이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화평이 전해지면 물 없는 구덩이에서 갇혔던 자들이 소망을 품고 돌아올 것이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이 갑절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그 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언젠가 이 화평의 소식이 이제 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온 세상이 죄가 꺾여지고 이제부터 완전한 화평의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한 이후 교회 다니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왜 부흥을 꿈꾸겠습니까? 이 화평의 소식이 온 세상 가운데 들려질 때 이 화평이 들려지는 모든 자에게 다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평이 전해질 때마다 화평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광의 왕이 예배 가운데 그들 삶 가운데 이 영광의 왕이 임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화평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세상에 화평이 임하는 날,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 열방에 전해지는 이 화평의 소식을 우리가 참 듣는 그날, 언젠가 그날이 올 텐데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제일 먼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 향해서 제단을 쌓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attending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한다라는 것은 왕이신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순간마다 왕이신 하나님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 묶여있던 묶임들이 어떻게 안 풀리겠습니까? 왕이신 주님 내 삶 가운데 임하는데 왕이신 예수님 앞에 막힐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막고 있는 막아서는 죄가 어떻게 막아서겠습니까? 늘 예배 가운데 살아가며 화평을 드리고 또 화평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모두 다 화평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역시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생기를 숨쉬는 삶, 보혈의 피로 성취하신 그 언약이 우리 모두와 그리고 열방이 임하도록 그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 역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성된 화평의 언약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주저하는지 몰라요. 믿음을 알겠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요. 주님은 좀처럼 이렇게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해당되는 비유 같은데요.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치 아이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앉아가지고 친구를 이렇게 부르는데 그들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그들이 춤을 추지 않고 또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피리를 분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결혼식을 말하는 건데요. 또 가슴을 치며 우는 것은 장례식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혼식에 가는데 아무도 춤을 안 춰요. 피리를 불고 음악을 하고 했는데 아무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또 장례식장에 갔더니 아무도 눈물도 흘린 것도 없고 무심하게 앉아있으면 여러분 보면 이상하겠죠?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꼭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복음 앞에, 믿음 앞에 꼭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을 전해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을 전했던 요한에게는 그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걸 보니까 이건 정상이 아니야. 그 사람은 이렇게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지는 않나. 또 주님이 죄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한 것을 두고 말하기를 야, 저자는 아주 식탐이 많고 아주 그냥 술이나 마셔야 되는 사람이다. 또 세리와 죄인들 같이 부정한 사람들과 친구하는 것을 보니까 이래도 되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은 게 또 증명이 된다고요. 마음이 겸손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식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삶이 변화되었으니 이제 주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요.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요. 모든 민족을 향한 화평의 소식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또 스스로 학식이 있다고 스스로 지식이 있다라고 스스로 슬기롭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숨기시고 숨기시고 어린아이처럼 말씀 앞에 순전하게 순박하게 겸손함으로 들으며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화평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대로 하자면 화평의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여기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들입니까? 어린아이들인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일까요? 시편 15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누가 주의 성산에서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말하기를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라는 진실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앞에 진실한 어린아이에게 반면에요.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슬기롭게 여기면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절대 앞에 진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이 세대와 같이 피리를 불어도 요동하지 않고 가슴을 치는 우는 소리에도 요동하지 않는 여러분 혹시 그런 세대에 속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내가 진실되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참 끝까지 이 어린아이 모습을 간직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 이제 성령이 원하신 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이제 열방에 나가서 이제 교회도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놀랍죠?
뭐 그렇게 삶을 막 살아오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러면 내가 이제 완전히 성령의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완전히 죄하고는 거리가 멀고 나는 완전히 의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서는 성령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본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하고 성령대로 살기 원하고 그렇게 해서 온 열방을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미워하는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것은 다 죄라겠습니까요. 또 모든 죄에는 욕심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엄청 거룩하고 위대한 사도로 살아가던 바울이었지만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면 난 여전히 사랑에 너무나 빈곤하고 여전히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죄를 행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대요.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옳은 것인지, 아 하나님의 그 율법이 얼마나 선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십계명을 함께 나누고 팔복을 함께 나누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나를 보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냥 들통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얼마나 선한지 내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죄성을 따르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이렇게 죄짓는 것을 이렇게 뭔가 합리화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죄를 짓지 않는 정말 성령 따라 내가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죄를 이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집요하게 나를 물고 늘어지는지 내 속에 임하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싶은 그 원함은 내게 있으나 동시에 그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나는 참 무력한 존재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고백하는 이 시점이요. 우리가 알기에 바울의 영성이 가장 끝판왕을 달릴 때 가장 바울의 영성이 놀라울 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솔합니까? 바울은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선한 마음, 선한 행위, 사랑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해도 좋은, 도덕적으로 나쁜,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나는 지금 내 안에서 그냥 무시해도 좋은 것, 도덕적으로 나쁜 것, 내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을 그런 악을 행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하나의 법, 하나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동시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사랑하지만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법, 그런 죄의 법이 성령으로 거듭난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나를 자꾸 그렇게 끄집어내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정말 나는 거룩한 자로 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바울이 탄식하기를 오라 오라 이 오라는 이 말은 너무 이 비참한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비탄의 소리인데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죄의 꼬챙이 걸려가지고 내가 곤란을 당했구나. 나 스스로는 죄하고 아무리 싸워도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으니 누가 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좀 이 죄의 몸에서 누가 좀 이 죄에 배워서 나를 좀 건져낼 줄 알았던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언젠가 임하게 될 완전한 구원의 날을 내가 기다리면서 내가 그저 죄의 법 아래서 내 몸과 마음이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가 섬기지만 내가 자의적으로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내가 이 죄에 계속 나를 끌고 가는
그 가운데 내가 참 섬기는 그런 내 현장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으로는 또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된 고백이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요, 바울처럼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곤고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가운데 곤고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죄를 져버리지.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죄의 법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앤소니드 멜로어라는 분이 종교 박람회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참 재밌는 글을 봤는데 함께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제목이 진리를 파는 가게. 말하기 이렇습니다. 나는 이 간판을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진리를 팝니다. 각종 진리, 진리 일체를 팝니다. 판매 나가시는 매우 예의 바랐다. 무슨 종류를 사시려고 하시나요? 부분 진리를 원하세요? 아니면 전체 진리를 찾으십니까? 그러자 당연히 전체 진리입니다. 그럼요, 전체 진리를 사야죠. 그 전체 진리를 보여주시오. 속일 수도 변명도 합리화도 필요 없는 명료한 진리,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가게 안에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쪽이 전체 진리를 파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판매원은 안쓰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거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러자 얼마입니까? 진리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값이야 얼마든지 내가 치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마음 먹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판매원이 말하기를 이걸 가져가시면 이제까지 누리던 모든 평안은 잃어버릴 겁니다. 그 값을 치르시게 될 겁니다. 그러자 나는 슬픈 마음으로 가게에서 나왔다. 싼 값으로 오로지 진리를 얻을 수 있을 줄로 나는 생각했다. 아직도 나는 진리를 위하여 값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기는커녕 걸핏하면 나를 위해서 평안과 안위를 갈구하고 있고 아직도 나 자신을 두둔하고 합리화해서 조금씩 스스로를 속일 필요가 있으며 아직도 의문의 의지 여지 없이 확고한 나만의 믿음이라고 하는 은신처를 나는 찾고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얼마나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화평의 복음, 그 완전한 진리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진솔했던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솔한 사람. 내가 뭘 잘하든 잘못하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며 하나님께 하나님이 모든 생수의 근원이심을 내가 믿으며 내 삶을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거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너무 무겁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싸움 없이 살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뭐 이 사이에서 고민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편하게 살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제 고민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걸 내가 가지고 내가 고민하며 싸우며 어떤 때는 속상도 하고 어떤 때는 또 회개하면서 나는 왜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살아나 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또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붙들면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라.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를 쉬게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의 온유함이 있고 그리고 낮아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거칠고 교만한 왕이 백성에게 쉼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백성이든 간에 그들이 누구든 간에 친절하고 너그럽고 긍휼이 많아서 누구든지 그들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맞지 않은 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왕 앞에 용서받지 못할 자가 누가 있으며 그 왕 앞에 그 왕이 주는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나의 온유함과 겸손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다시 말해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라고.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가운데 내가 막 실험하며 살아가는 그냥 하나님 법만 딱 붙들면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우리가 짐이 무겁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 혼자 뭔가 애쓰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나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믿음을 붙들며 싸우면서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화평의 날을 또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의 자녀들아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제단으로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고는 생수를 주시고 언약을 주시며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적당히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바울처럼 복음 앞에 내가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함께 누리며 내가 살아가야 될지 저는 이 마지막 때에 그래도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생수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저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주님. 저에게 이 생수를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만 예배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지만 그래서 한 번씩 그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면서 길을 잃기도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주님의 그 깊은 쉼과 안식과 평안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혹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여러분을 위해서만 그렇게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죄의 법,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데 수고하고 애쓰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서 회개를 부분들 함께 회개하시면서요. 오직 주님만이 내 삶 가운데 왕을 임하시기를 마음을 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내 안에 왕을 임하시옵소서. 주님만 내 삶을 다스리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죄의 법과 세상의 법과 하나님 법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제 영혼에 주의 쉼과 안식과 평안이 충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